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중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어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노동력이 필수인 국가인 중국에서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나라가 붕괴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인도의 인구 숫자가 따라잡히면서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생산망을 인도에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0년만 지속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는 더는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텐데 중국의 혼인율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 한 해 혼인 건수가 1346만 9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매년 평균 84만 건 이상 혼인 건수가 감소해 10년도 안 되는 사이 결혼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의 지자체에서는 결혼하는 가정에 한화로 1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중국인의 평균 급여가 한화로 약 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중국의 혼인율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여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모처녀라는 단어인데 현재 이 남은 여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剩男嘛，因为剩男的需求比较大，大龄剩男。为什么？没钱又丑。我觉得剩女可能会惨一点吧。为什么？因为男人他年龄大一点的话，感觉也不是很那个。但是女人感觉一过30就感觉很有点老了。大龄剩女，因为身边的小姐妹到时候都要坐满堂，然后一个人在养老院的话会比较孤独吧。 因为我觉得我已经大龄剩女了，我还没有过得太凄惨。其实我觉得大龄剩男吧，男生的话，我觉得会更需要女生。女生我觉得没有那么需要男生。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자 중국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可能很多女孩就回不去了，也嫁不掉了。就是大城市这么多剩女的原因，我觉得本质上是啥呢？你的追求和你自己自身没有匹配上。你来上海之后，你自己有什么变化？ 我的变化太多了。第一就是我身边接触到的这个有钱人太多了，上海真的是纸醉金迷的上海，他们年纪也很轻，来了以后受到了极大的冲击，说哇原来有钱人这么多。他说但是我的客户们却那么的有钱，这个就是天堂和地狱的那种感觉。你觉得会对一个女生的发展会有不好的影响吗？她可能。 想要的很多的，你看一个女孩在大城市待久了，她如果回到自己的家乡去嫁一个男人的话，她有可能会很苛责那个男性。哎，你怎么不这个？你不那个？你没有钱买这么好的车子房子，你的能力也不强，就可能很多女孩就回不去了，也嫁不掉了。就是大城市这么多剩女的原因，我觉得本质上是啥呢？你的追求和你自己自身没有匹配上，就是眼高手低的问题。我们不回老家。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많지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하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농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신부값이라는 것이 너무 비싸서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위해서 신부 측에 줘야 하는 돈인데요. 결혼 예물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금액입니다. 중국의 평균 급여가 한화로 약 100만 원인데 신부값이 9,5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출신 25세 남성은 결혼한 지 33일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별거한 아내의 집 앞에서 내가 준 선물 내놔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에 나섰는데 그가 결혼하기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일당이 많은 일을 해 결혼 자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반납해 달라는 시위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급하게 돈을 빌리는 신랑의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의 젊은 여자들에게 신부값이 없다면 결혼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不会，因为我觉得没有财力就相当于你就没有钱，没有钱那你以后怎么给我幸福呢？吃个饭都还要吃不起的，那我干嘛要嫁给你呢？ 只要对我好，对我家人好就好了。我觉得其实这个没用，好有什么用？又没有什么吃的东西，没有钱给你花，那
因为过日子都是要用钱嘛，这些吃喝什么住都要钱，如果没有的话那怎么对你好？我爸妈不会让我跟他一起受苦的。和钱没有关系，就是只要互相喜欢就行了。没有彩礼，没有彩礼我嫁个一个男的，如果连彩礼都没有，那有什么嫁的意义呢？对吧？不会吧？对吗？哦，我觉得虽然不是说因为钱吧，但是毕竟这些都是用我自己的青春。因为钱很重要，因为我是一个物质的人，对，必须得要钱。彩礼，那彩礼肯定要有啊，多少没关系嘛，但至少你要让我妈妈心里舒坦的呢。你不可能说我妈帮我养那么大。이렇듯중국의젊은여자들은아직현실을제대로깨닫지못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20대초중반의여자들은아직결혼생각이없어서현실을직시하지않는모습을보여줍니다이에해당프로그램에서는중국의결혼업체대표의한사연을들려줍니다前两天和朋友聊天真的有点惊讶现在中国的单身人口总数都已经超过2亿了想想真的是挺震惊的有意思的是其中有5000万左右是老年单身女性而在城市里好多职场女性都在各种单位工作像外企国企和私企等而那些单身的男士呢大部分都在农村这就形成了现今的三大光棍体系农村的男光棍城市的职场女光棍以及老年的女光棍说实话很多女光棍的择偶标准真的高到让人吃惊要求男方有房有车还得有足够的存款反观很多男的因为各种原因结不起婚不论是男是女都应该抓住年轻的时候去结婚尤其是女性当你工作越来越成功事业比男人还要出色的时候你会发现相亲时男方可能不太看重你那些反而可能更喜欢那些年轻性格温柔的女性当然男性也是如此早婚其实能避免很多不必要的问题你的价值是由相亲市场上来决定的而最近遇到的事情更奇葩有对象相亲的男女其中男生是92年的身高175左右做的是建筑工程女的呢91年的职业是企业会计不过有点偏胖他们在网上看了对方的资料觉得挺合适两人坐下后女生一直沉浸在自己的咖啡里男生看得有些尴尬就想拉点话题问女生平时喜欢啥女生却直接问他年薪和房车情况那男的就说工作做建筑年薪20-30万左右开的是福特有套片一点的房90多平但好处是没有贷款女生就嘟囔了几句然后女生就提出自己的条件说婚后不想生孩子想要一个精神伴侣那彩礼给不给女的当然说要接下来两人开始讨价还价男的提出了各种方案比如请人做家务把父母送到养老院等等都为了让女的答应不要彩礼但女的坚持彩礼必须给后来两人就因为这事吵了起来见面不到半小时就各种数落对方最后那女的当场气得把包一抓火速出门想找个人照顾你却连彩礼都捏住不给她嗤笑住接着说你这么计较也不怕单身到老那男的明显也被激怒了只是他说你都30多岁了你说这是什么情况两人才见面不到半小时竟然到我这来投诉对方给这样的人介绍对象真的不容易根本是让人做不来的买卖完全是时间浪费현재중국내에서남은여자에대한이미지는이와같습니다오죽하면일본의화장품회사에서중국의남은여자들이화장품을바꾸고새출발을한다는주제의광고까지나왔으니말입니다그렇다면중국인들은어떻게생각할까요내가말할수있는것은남은여성여러분당신들의기준을낮추거나자신의가치를잃어서는안됩니다60세미만인여성은노인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남은여성여러분당신은키가크고부유하며잘생긴남자를찾을수있을겁니다남자는돈이있으면무엇이든원합니다남자가매력을느끼는유일한점은여자의젊음과아름다움입니다여성에대한남성의요구사항은간단하고명확하지만여성은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누가 덜 유리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항상 20대 여자를 좋아해요. 부자 남자 중에 누가 노파와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떤 남자가 노파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50세 이상의 미혼 남성과 여성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해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면 30대 남성이 20대 여자를 찾는 경우가 흔하지만 30대 여성이 20대 젊은 남자를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초기의 소비주에는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등록된 임산부는 단 788만 명 반성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소비주의와 그에 의해 만들어진 편한 제품들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20년 국가 통계에 따르면 3,7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남은 남자들이 끔찍할 거다.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선진국에서 인구수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국민의 경제력 대비 줄어드는 인구 숫자가 충격적이다 보니 국가 부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서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